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던 건강한 50대 여성이 수면 마취 도중에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유족은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병원 측은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보겠다며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앞입니다. 가족과 친인척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지난달 28일 내시경 검사를 위해 이 병원을 찾은 54살 정모 여인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직후 갑자기 숨졌기 때문입니다. 원래 병원 입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병원이 먼저 입구 주변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해놓은 탓에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어야 했습니다. 갑작스런 정 씨의 죽음에 유족들은 황당하고 억울합니다. 저 위내시경 받으면서 갑자기 한 5분, 10분 단대에 사망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망하고 보고 있었던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? 죽을 지경입니다. 유족은 병원 측에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경찰은 CCTV와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시신부검을 의뢰했습니다. 유족의 이 같은 대응에 병원 측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수사기관 결과를 보고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. 저분은 우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갔어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. 근데 다 의사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매뉴얼에서 상에는 문제가 없다. 그것은 공권력 있는 곳에서 판정을 받아서. 큰 수술도 아닌 내시경 검사를 위한 마취 단계에서 숨진 50대 여성의 사인을 놓고 유족과 병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